안녕하세요. 정말 오늘은 이쁜 꽃, 후쿠시아, 혹은 또 후쿠시아라고도 하죠. 화원에 가시면 지금 한 종류 정도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후쿠시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. 사갖고 오시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분갈이에요. 왜? 이 후쿠시아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.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은 해주시고 또 봄과 가을에 두번 해주셔도 상관은 없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분갈이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삽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여기 보면 네 개의 후쿠시아 포트가 네개 있어요.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. 지금 이건 핑크인데 두 달이 되면 벌써 꽃을 피우고 이 아이는 꽃이 적고 또 위에는 또 꽃이 올라와요. 이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후쿠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. 키워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. 이 후쿠시아는 제가 화원에서 사온 지가 일주일 됐어요. 자,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빼볼게요. 지금 뿌리가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다 엉겼죠. 생육 활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오늘 이 화분에는 코코피트를 밑에 넣어줄게요. 코코피트를 써도 괜찮고 마사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요즘 코코피트를 잘 쓰는 이유는 화분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좀 코코피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. 마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. 자, 밑에 코코피트를 넣고 통째로 이대로 다 심으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뿌리가 나 있을 때는 절반 정도를 잘라줍니다. 이런 삽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절반. 저는 주로 삽을 잘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지죠. 이 겉으로만 뿌리가 엉켜있지. 자, 밑으로 보세요. 뿌리 없잖아요. 밑에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. 절반을 잘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이 옆은 조금 이렇게 뜯어낼게요. 지금 분갈이를 해놓으면 가을이 되면 처음처럼 또 왕성하게 뿌리가 엉켜져 있게 되죠. 자, 이 정도 좋네요. 이제 심기 전에 밑에 조금 걸리는 부분은 제가 자를게요. 또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니까. 이런 부분은 잘라주고. 이렇게 또 보면 이쪽도 좀 걸려요. 이렇게 하고 이쪽 자 제가 요 안에 복잡한 부분 하나만 더 자르면 될것 같아요. 이쪽 통풍도 잘 돼야 되니까 이 안쪽에 좀 복잡한 부분을 잘라주면 또 통풍도 잘 되겠죠. 이렇게 분갈이 할때좀 복잡한 부분은 잘라주세요. 잘라서 키우면 또 수영도 잡을 수 있고 이쁘게 키울 수가 있죠. 어차피 하원에서 제가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풍성하게 키워버렸기 때문에 이걸 애목대로 키우기에는 어려워요. 근데 나중에 가지를 잘란 이 아이를 삽목을 해서는 애목대로 키우기가 수영잡기가 굉장히 쉬워요. 코코피트를 2분의 1 정도 넣고 다음은 분갈이 용토를 넣는 거예요. 자, 분갈이 용토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분갈이 용토를 쓸때 코코피트, 블라이트, 마사가 섞인 분갈이 용토를 쓴다고 몇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. 분갈이를 해줄 때는 분갈이 용토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 정도 엮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. 아, 조금 더 엮으면 되겠네. 분갈이 하는 방법은 제가 매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. 자,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, 이제 딱 좋네요.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용토를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채우고 나면 제가 또 항상 넣는 거 있죠. 다음은 영양제. 항상 2g 정도 넣어준다 그랬죠. 밑에다가 이렇게. 빙 돌려가면서
꽃이 크면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봄과 가을에 분갈이를 한다면 두 번 넣어주시면은 꽃이 굉장히 잘 자라겠죠. 자, 마지막 위에 조금 더 덮어주고, 이제 이렇게 다 되면 제가 이 위에 항상 또 올려주는 거 있죠. 소림마사. 이 소림마사를 올려주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. 아, 요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분갈이 용토를 쓰고 나니까 물을 주니까 이 분갈이 용토가 둥둥 뜬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뭘 같이 섞어서 심으면 이렇게 뜨지 않을까요? 하는 질문을 받고 마사를 조금 섞든지, 제가 이렇게 소림 마사를 쓸 때 이쁘게 화장을 해준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는데, 이쁘게 해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마사 위에는 분갈이 용토가 둥둥 떠올라오지를 않죠.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림 마사를 이렇게 끼얹어주면 분갈이 용토가 둥둥 뜨는 걸 방지할 수도 있답니다. 특히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이런 식물은 굉장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. 물을 줄 때는 밑으로, 위로 줄 대로 하면 안 되고 밑으로. 자, 분갈이 용토가 둥둥 뜬다고 얘기하시는 분 한번 잘 보세요. 자, 소림마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끼얹으니까 분갈이 용토가 어디에 들어있는지조차도 표가 안 나요. 분갈이 용토가 전혀 올라오지를 않죠. 다음은 삽목을 한번 해보겠는데, 삽목은 요즘은 물꽂이를 하면 너무 잘 되죠. 아까 분갈이하고 삽수가 이 정도 나왔는데 좀 길게 끊어졌어요. 길게 잘란 아이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. 왜? 나중에 애목대로 키우면 굉장히 또 이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꽃은 다 잘라줘야 되겠죠. 꽃을 잘라줘야 뿌리를 내리는데 영양분이 이 꽃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꽃은 다 잘라줍니다. 이게 꽃을 워낙 많이 피우는 식물이 돼서 중간중간 전부 꽃봉오리가 다 있어요. 이렇게 자르고 꽂으면 되고, 이 후쿠시아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린다면 이런 작은 삽수도 굉장히 뿌리를 잘 내려요.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꽂아 놓으시면 뿌리를 내립니다. 이렇게 작은 아이까지 하나 꽂아 놔 볼게요. 이렇게 물에 꽂아서는 그늘에 한 일주일 정도 두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방그늘 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2, 3주가 내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후쿠시아입니다. 물론 집집마다 환경의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뿌리도 잘 내리니까 꼭 여러분들도 물꽂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후쿠시아 키우기에 대해서 또 분갈이, 물꽂이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, 한 가지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후쿠시아는 고산지대의 식물이에요. 그러니까 겨울도 베란다에서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월동을 할 수 있는 식물이 후쿠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봄, 가을, 겨울은 이 세 계절은 햇빛만 봐도 꽃을 잘 피우는데 가장 힘든 계절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름 삼복더위 때는 실내에 에어컨이 들어오는 실내에다가 두시고 이 여름을 보낸다면 이 후쿠시아를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꽃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 후쿠시아의 꽃말은 좋아하고 열렬함이라고 합니다. 이 꽃을 키워보시면 좋아하고 열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